어, 잘하네. 자, 이제 당일날. 아이고, 떨려. 안녕. 여보. 이거 체이프 왜? 아, 이거 춤출 때 어? 신발도 벗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 걸그룹들은 어떻게 춤을 추나 힐을 신고 그래서 내가 계속 동영상을 찾아봤다 유튜브에 그랬더니 이런 딱 밴드 이런 거 붙였는데 아, 스카치 돼요. 엄마가 붙였어. 그럼 집에서부터 이렇게 감고 나온 거야? 어, 집에서부터 날 한 몸이야 지금 신발과. 어제 좀 한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아, 진짜. 어! 근데 처음에 하셨던 것보다 엄청. 그러니까요. 애들 뭐 할 거야? 정했어? 정했는데 남편이 할 일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요? 몰라, 떨려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누가? 네. 아, 네, 메이저님! 오시라. 아, 저요? 오래요? 아, 어떡하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리허설을 하는데 저게 떨리는 거야? 아이고, 떨려. 오, 저렇게 큰 무대에서 떨리네. 아, 손이 막 두들두들 떨려, 지금 어떡해? 안녕하세요. 아니야, 지금 떨리자. 덜덜덜덜덜덜덜. 저희 리허설 가보겠습니다. 아, 마이크 잡고 해요? 어? 안무도 헷갈리는데 핸드 마이크 하고 진짜. 그렇지, 양손 쓰는 연습했는데 마이크를 주면. 저희 혹시요, 핸드 마이크 말고요. 남편이 또 나서줍니다. 약간 해결사 같은 느낌? 네, 슈퍼맨이네, 슈퍼맨. 든든하겠다, 같이 있으면. 오, 근데 연습 되게 열심히 했나 봐. 티가 팍팍 나네, 연습 열심히 한 티가. 오. 아, 일단 안 보여줬어, 리허설 마지막 때는. 엔딩 때는. 안 보여줬어. 네? 우리 나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아니, 그래도 어떡해.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 아, 어떡해. 이걸 갔다 올게. 안녕. 아, 드라마 촬영 있나 봐요, 전날. 아. 아유, 수현 씨, 홀로. 저희가 틀렸어요. 화이팅! 아, 화이팅. 청심환 사. 알았어, 청심환 사갈게. 알았어, 이따 봐. 여보세요? 아, 어떤 게, 나 혼자 리허설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아, 난 지금 심장 튀어나올 것 같아, 어떡하지? 괜찮아, 알겠어. 아이고, 혼자 가는 거예요? 아, 각시양 씨가 누구예요? 아, 네, 입니다. 어, 혼자라 더 떨리겠다. 끝까지 연습한다. 어, 몸이 후들거려요. 어떡하지? 네, 다리가 후들거려. 아, 진짜 많이 떨었었구나. 아,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카메라 찾기가 어려우면 무조건 네. 가운데 앞만 보는. 앞만? 네. 카메라 위도 상관없고. 카메라 이번 카메라를 위주로. 조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이 가운데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저번 있으면 편하게 네, 하셔도 되는데. 다음에 만나볼 거예요. 아, 진짜 좋아하는 선배님. 어, 감사합니다. 저도. 네, 네. 덤덤덤덤.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리포터. 약간 어색하다. 네. MC 좀 봐주세요. 아, 진짜 MC. 끝나셨죠? 결혼, 했냐고요? 정도? 아니, 결혼했어요. 아, 결혼식이야. 결혼식, 갑자기 결혼식. 결혼하고 있어서 결혼을 못해요. 네. 네, 했어요, 결혼식. 네. 그거. 맞아요. 결혼식 하셨죠? 네, 했죠. 네. 1층은 어떻게요? 네. 야옹이. 아, 진짜요? 야옹이. 아, 엄청 저건 다른 커플들도 깜짝 놀라는구나. 우리만 놀라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저보다도 남편이 되게 몸몸이
이가 있어서 네? 멍멍이? 멍멍이 멍멍 그 멍멍이 그런 게 있어서 개가 아 뭔지 알죠? 아, 네. 네 뭔지 알죠? 강아지 상인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멍멍이라고 하다가 이제 여보 왔다 천국 만마 왔다 안녕하세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제일 늦었네 안녕하세요 와, 여자들, 부인들이 오니까 난리가 났네. 네, 아, 준비하신 만큼 네, 화이팅 하시고. 네, 화이팅 하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이거 사진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여신미모. 저거 허리 잡아주는 거 노린 거 아니야? 충분히 노린 거 같은데 일어났어 응.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나 무슨 생각 여기야? 아니야 아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 공격적인 모습인지 몰랐어요. 이거 가족들도 몰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뭔 일이냐면 미쳤냐면 다들 제가 기습으로 이제 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기습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뒤로 갈까봐. 그리고 남편한테도 살짝 언질을 했어요. 볼을 잡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남편이 뒤로 갈까봐 머리통을 잡고 이렇게 당겨더라고요. 생방송 중에 굉장히 큰 사고를 친 것 같고 뭔가 해낸 느낌? 부부가 역경을 이겨낸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기 가서 밥 먹자. 아침 식사 된다, 저기. 응. 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뿌려요, 여기다? 네! 나 어제 야외에서 여름 화보 찍었거든. 이상우 선배랑? 이상우 오빠님이랑. 네, 드라마에서도 내 상대역이셔. 우리 둘이. 우리? 아니, 우리 둘. 아, 저거 열받지. 저거 열받지. 이상우 오빠님과 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그게 더 싫어. 더 애틋하잖아. 약간 이렇게 서로 질투해주는 거 좋지 않아요? 오케이. 맞아, 사랑받는 느낌도 좋아. 봄에 뜻해? 아주 많이 했구나. 아, 그거 고마웠어. 나 윤다운 오빠가 오시더니 윤다운 선배님한테 남편이 잘 부탁한다며 마누라. 내가 상호 형한테도 말했는데. 상호 형님한테도. 내 와이프 잘 부탁한다고 막 그랬는데. 고마워 진짜. 감동받았어. 내 와이프 잘 부탁해요. 진짜 잘하고. 뜻이 진짜 틀리다. 알겠습니다. 네. 강원 선수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너무 힘들겠다. 예, 그럼요, 손님. 27일 날 첫방, 네. 진짜 고마웠어요, 남편. 정말 이렇게 몽글몽글했어요.